아, 드디어 우리나라가 또 3대 0으로 중동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중동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상대는 이라크였고요. 아, 무려 9년 반 만에 최종 예선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 중동 원정 승리를 거둔 한국이었습니다. 2012년 카타르 원정에서 4대 1로 승리한 이후로 지금 처음인데 거의 한 10년간 승리가 없었는데, 이날은 또 승리를 거뒀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하, 뭐 사실 마음 아, 편하게 근데 뭐 진짜 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즐겁고 재밌게 잘 보고 잘 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좀 늦은 시간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해. 후반 특히나 마음 편해서. 네. 그리고 사실 뭐 90분 내내 뭐 위기는 없었으니까 또. 그 이번 대회 최종 예선,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을 돌이켜 보면 6경기 했지만 뭐 초반 1, 2차전 아, 네. 빼고는 위험한 상황이 크게 뭐 이란을 상대로 막 골대 많이 맞았구나 이란은. 그렇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1, 2차전 홈에서 열린 거 비긴 거 빼고는 뭐 못했다고 볼순 없죠. 그치. 예. 아, 그러니까 뭐큰 위기는 없이 지금까지 예. 순항을 계속하고 있고 무패 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제가 어제 경기를 봤을 때 경기 초반에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볼을 많이 좀 터치를 가져가면서 내가 주고 또 받고 막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뭐 많은 터치를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 저렇게 터치도 좋은데 좀 늘어지는구나. 어, 그 느낌 조금 어, 있었지.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 저렇게 되면 만약에 득점을 못 하게 되면은 그로 늘어지는 게 길게 가면은 자충수가 되지, 이제. 예. 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한 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이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한 게임을 치르고 넘어갔고 그리고 아직 회복이 덜된 상태고 시차도 좀 아직 안 맞대고 잔디도 그렇고 뭐 날씨, 기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반전에 선수들이 그렇게 뭐 몸을 예열하면서 분위기를 잘 끌고 갔고 그리고 이재성이 좋은 타이밍에 또 득점이 아, 터지면서 그치. 분위기를 또 한층 갖고 올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까지 쭉 보면은 항상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나라는 전반전에 골이 나와야 돼. 선제골이. 그러면 이제 경기가 뭐 대부분의 경기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 전반전에 우리가 거의 패스의 횟수가 한 400대 후반, 거의 500대에 가까운, 500개의 패스에 가까운 그런 많은 패스를 주고받았고, 90분 풀타임을 봤을 때는 거의 700개에 가까운 패스를 주고받았는데, 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짧은 패스,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들을 많이 거쳐가고, 차근차근 이제 공격으로, 공격 작업을 시작하는 후방에서부터 그런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아직 국제 경쟁력, 뭐 유럽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시안 무대에서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우리만의 축구를, 우리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이라크가 진짜 진을 치고 수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우리가 골 장면을 보면 알수 있어요. 첫 번째 이지성이 골 넣을 때도 손흥민이 빠르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드로 연결해 줬고 이용호 선수가 거기서 뭔가 잡고서는 또 다른 해주면 안 되지 또. 드리블을 했다거나 또 백패스를 했다거나 뭐 1대1 돌파해서 제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빠르게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크로스를 올렸고 그리고 전방에 조규성이 앞으로 잘라주고 황희찬이랑 잘라주고 뒤에 김윤수 선수가 뒷공간을 차지하면서 그 공간을 먹을 수 있었던 게 상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이드에서 빠른 크로스가 그거를 이용 선수가 어제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횡으로 한두번 흔드니까 그냥 이라크 그 많은 수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재성은 거의 그냥 프리로 득점 왼발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고 선제골을 집어 넣었었죠. 그리고 또뭐 이날도 지난 경기에 마찬가지 아랍에미리트전과 마찬가지로 전방 압박이 굉장히 또 좋아서 우리의 볼 점유율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었고 거의 한 7대 3 경기를 했더라고 경기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뭐 전방 압박,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빌드업 축구,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경기는 특히나 이제 양 풀백이 순간적으로 이용도 그렇고 김진수도 그렇고 수비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또 공격에 또 가담해 있어서 뭐 황인범의 패스, 뭐 쫑패스가 아주 길게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공격의 한 축으로 또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제 풀백 선수들의 공격 가담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았습니까? 어제 양쪽에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좀 좋았지만 서로 다른 점을 뽑자면은 이용 선수는 정말 사이드 라인을 지켰고
김준우 선수는 사이드 라인을 지키기보다는 많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용의 크로스를 본인이 그치. 어느새 들어가 있더라고. 예.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정도 위치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좀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일단 뒤에 권경훈 선수랑 김민현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커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맘먹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 든든한 또 후방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양 풀백의 공격 바람이 또 우리나라의 또 다양한 공격수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제 이날 승리로 승점 14점이 되었고 2위에 지금 올라있고 이란이 지금 1위인데 우리가 14점인데 이제 조 3위와 무려 8점 차나 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그렇죠. 예,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은 거의 뭐 구한 9분승선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와 근데 이제 어제 경기의 또 다른 좀 특이점은 벤투 감독이 한 3대0 벌어지니까 그동안 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대표팀에서 좀 볼 수 없었던 명단에는 소집되지만 게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이 좀 대거 나왔어요. 저 어린 정우 형 일단 어린 정우 형 데뷔골까지 넣고 어린 정우 형 너무 좋았고 백승우 선수도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나왔지. 그죠. 그래서 뭐 아 저는 어린 정우 형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게임 뭐 패턴 게임 템포도 빨라지고 그래서 너무 아 적세 진짜 적절하게 잘 선수를 교체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든 선수 교체이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손흥민과 대선배 손흥민과 황희찬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데뷔골까지 성공했던 또 정우영 선수인데 어제 화면으로 봤는데 좀 멀어갖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러 갈때 뒤에 몽풀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물을 건네주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여기 팀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야구가 잘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그 주전과 비주전의 그런 네. 벽 보이지 않는 벽 이런 건 전혀 안 보이고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손흥민 선수도 이제 어제 게임 끝나고 현지 방송 인터뷰랑 이제 공식 기자회견 때 비슷한 말을 했는데 뛰는 선수든 안 뛰는 선수든 이제 정말 좋은 자세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원팀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뭐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과도 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형인이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원정 첫 16강 진출의 또 그 멤버지 않습니까? 그죠. 게임은 못 했지만 그 멤버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인데 그 요 선수들 게임에 못 뛴 선수들의 또 이제 마음과 심정 이런 걸 잘 알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역할이 또 있잖아 또 그 역할 어떻게 그 게임에 뛰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역할 뭐 물 주고 이런 게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마음에 불어넣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행동인 거고 일단 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특히 더 왜냐면 또 본인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는 속으로 속상해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선수들이에요. 더 노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앞서서 손흥민이 인터뷰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것처럼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손흥민 선수였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치. 내색은 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또 팀이 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 팀의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선수들 뭐 특히 뭐 잠깐 어저께 이제 조금 뛰었던 선수들 다 포함해서. 그래도 이제 주전이라고 그 벤투 감독이 그런 확고한 베스트 11에 아직은 들지 못하는 이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월드컵을 갈 것 같다. 아. 형이처럼 형이도 갈 것 같았지 근데 어땠어 월드컵 때 남아공 허정문 감독님이 이제 발표를 하기 직전에 그 이제 거기 끝에까지 갔을 때는 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게임 못 가겠구나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번 멤버에도 보여요. 그런 선수가 있어? 있어. 어떤 누구? 내가 봤땐 정승현 선수가 지금 나와서 한 게임도 못 뛰고 있잖아요. 그렇지. 중앙수비에서 뭐 박지우 선수나 권경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저는 정승현 선수 월드컵 갈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본인의 과거 본인의 그런 역할 아 그리고 성격도 되게 막 밝고 밝지, 예.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봤을 때. 갖고. 그리고 조금 애기가 태어났나 모르겠네. 이제 곧 태어날 때가 됐는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의 이제 또 책임감도 있을 거고 그치. 하니까는 저는 무조건 한 명을 만약에 딱 뽑으라. 딱 픽을 해봐. 그러면 저는 정승현 선수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손흥민만큼 그 급이구나 일단. 아, 그 급이 그러니까 급이라고는 좀 나는 그런데. 어, 그러니까 그 정도 가능성. 네, 네 그렇죠. 어. 뒤에서 벤치 멤버들을 다. 아, 그 역할. 네.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역할. 형이가 그랬잖아. 저 열심히 으쌰으쌰 해줬죠. 네. 그 당시가 한 중고참 정도 됐었나? 중고참까지는 못 되고 그래도 저보다 어린 선수들이 있긴 있었죠. 26이었나 네. 27살 어. 넘어갈 때니까 어. 그래도 저희. 전 뒤에 있어도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가 어린 선수였거든요. 20대 초반이었지. 네, 그래도 뭐 베스트 멤버로 열심히 해줬고 전 뒤에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 포메이션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정승현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그런 역할. 포메이션으로 네, 역할로 좀 가지 않을까. 물론 게임을 들어갈 수도 있죠. 그치. 네, 그리고 들어가도 충분히 잘할 선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거의 지금 K리그2 MVP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어, 최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정승현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또 방면으로 또 기대가 되는 벤투호입니다. 어,